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먼저 애플 실적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온 지표 중 하나인데요. 예, 애플이 간밤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애플의 실적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꽤나 많습니다. 아이폰 매출량, 아이패드 매출량, 맥 매출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웨어러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1.46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매출은 895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총 마진율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았는데요. 45.2%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44%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드웨어 쪽의 매출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4분기 연속 애플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서비스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서비스 쪽은 애플 페이라든지 그리고 애플 TV, 애플 뮤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부문을 말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무형의 자산을 판매를 하면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수익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유일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BGF 리테일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2068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단이 87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쪽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증가가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BGF 리테일 측에서는 고물가 시대의 알뜰 상품 효과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삼성증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3조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이상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의 성장이 놀라웠습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억 원 이상의 고객 수는 감소하긴 했지만은 일단 전체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순유입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IB 부분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IPO 시장도 어쨌든 간에 호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롯데 칠성음료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8,3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834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료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제로탄산, 커피, 에너지 음료 모두 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함께 밝혔는데요. 특히나 롯데 칠성 음료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주류 쪽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로 소주인 세로가 이 호조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롯데 칠성 음료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